자, 병렬 콘디션에서는 역할이 뭐예요? 부하에. 뭐다? 역률 개선이다. 나중에 여러분 수변전 시간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해드릴 테지만 미리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역률 개선 시 효과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십니다.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 첫 번째 전력공학 시간에 예전에 배웠었어요. 어떤 거였죠? 전력 손실. 그치. 바로 나와야 돼.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그쵸. 전압 강화? 감소. 자, 하나 더 있죠? 전기요금? 그쵸. 전기요금 절감 또는 뭐 감소. 자, 하나 더 있죠? 설비? 그치. 용량의 여유 증가. 자, 이런 식으로 주르륵 하고 끄집어내셔야 돼. 지금 아직 전압 강화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도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야. 물론 기사 단답에서 배우지만 또 수변전에서도 같이 중복되면서 배우니까 한두 번 나오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계속 중복해서 나오니 여기서도 백업하고 저기서도 백업하시면 되시겠죠. 자, 전압강화. 오케이. 전압강화에 전압강화 제가 스몰 2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필기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보시고 개념 먼저 잡는 거야. 자, 송전단 전압과 무순단 전압, 수전단 전압의 차를 뭐라고 한다? 전압강화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압강화를요, 벡터도를 그려가지고 여러분들께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아깝겠죠. 그래서 전압강화를 구하는 공식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3상에서, 자, 몇 상에서요? 3상에서. 전압강화 어떻게 구하죠? 전압강화 2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3의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뭐예요? x 사인 세타지. 맞습니까? 요거는 여러분 당연히 필수 공식이지. 자, 근데 이거 몇 상이야? 3상. 까먹지 않아야죠. 자, 여러분 교재에 나중에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올 텐데 미리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건 3상이죠? 자, 근데 모두 알아야 돼. 모두 알아야 돼? 단상도 알아야 돼. 자, 단상에서 전압강화 2는 한번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자, 2는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다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단상이에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어쩔 때는 그냥 i라고 하고요. 또 어쩔 때는 여기다 뭘 붙였냐? 2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이 공식을 외울 때 사실 이걸 외우기 쉬워. 왜 외우기 쉬냐? 위에 걸 외웠으면 루트 3만 빼면 단상이라는 게 금방 머릿속에 빡 잡히잖아.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단계에서 헷갈리면 안 되지. 2가 언제 들어가고 2가 언제 빠져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냐면 2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세분화 시켜 드릴게. 자, 2가 들어가 있을 때하고 전압강화 2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걸로 풀 때도 있고 이걸로 풀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언제 푸느냐? 자, 저항의 값이 전선에 저항 값이 한 선당 주어졌을 때 이렇게 푸시는 거고 얘는 전선에 저항 값이 왕복선에 왕복선 값이 왕복선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런 얘기예요. 왕복선이란 말은 그 전선 전체를 다 얘기한 거죠. 맞습니까? 얘는요 한 전선 한 가닥씩만 얘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붙이는 거야? 2를 붙이는 거고 여기는 왕복선이란 말이 있으면은 2를 뺀다 이 얘기죠. 자, 이해하셨죠? 계산 문제를 외워도 공식을 외워도 써먹을 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언제 치고 빠지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요거 중요한 내용인 거 여러분께서 가지고 가셔야 되시는 거고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3상식을 잠깐 끄집어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상에서의 전류거든요. 여기 i라는 것은 전류지 않습니까? 그럼 전류 i는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3상에서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분의 뭐야? p지. 그지?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됐었죠? 전압강화 2는 v분의 p에 가로 열고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이거 뭐라고 외웠어? 전압 강화 뭐다? 근사식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우리 결론
암기해야죠. 이 식도 외워야 되고 저 식도 당연히 외우셔야죠. 자, 결론은 뭐야? 전압과라는 것은 전압과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매우 매우 신경 쓰시면서 챙기셔야겠죠. 기본기야, 기본기. 근데 요 1장은 우리가 전력공학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는 거야.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요 정도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여러분께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강의가 좀 빨랐나요? 대답 안 해? 빨랐어요? 늦었어요? 괜찮아요? 네. 네. 저기 선생님 너무 빠르면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속도를 조금 더 늦출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면 너무 좀 지치실까봐 여러분 좀 잠깐 집중력을 좀 높여서 수업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여러분께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식을 우리가 정리를 했고 여러분 교재 이 페이지에 이러한 부분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죠. 예, 별표만 치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제 전압 강하가 나왔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전압 강하율이 나오는 거죠. 자, 전압 강하율. 자, 전압 강하율을 델타로 할게요. 전압 강하율 델타를 했을 때 델타라는 것은 송전단 전압 빼기 수전단 전압. 자, 이게 뭐예요? 전압 강하죠. 전압 강하를 다시 한번 무슨 단 전압으로?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는 거. 이게 전압 강하율이라고 그랬지. 곱하기 100. 하면 뭐 퍼센트법이 되는 거고 곱하기 100을 빼면 단위법이 되는 거죠. 크게 어려움 없죠. 자, 근데 여러분들 1차 때 우리가 전력공학 했을 때 여러분께 제가 팁 하나 드렸었죠. 자, 무슨 단 전압으로 빼? 수전 단 전압 빼고 무슨 단 전압으로 나눠줘? 수전 단 전압으로 나눠주지. 이거 왜 그런다고 그랬어? 무슨 단 전압이 기준이야 항상. 그렇죠. 별말 없으면 무슨 단 전압이 기준이니까 수전 단. 전력은 누가 사용해? 수용가가 사용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전 단 전압으로 나눠주고 수전단 전압 빼준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여러분 뭐 식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전압 강하율은 전압 강하를 뭘로 나눈다? 수전단 전압으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여러분 자유고. 자, 하나 더 쓸게요. 전압 강하율은 지금 얘가 뭐였어? 전압 강하지. 봐봐요. 그럼 전압 강하를 봐봐. 전압 강하 V분의 P에 가로 열고 R 플러스 X에 탄젠트 세타잖아. 얘를 뭘로 나눠주는 거야?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준 거래. 그럼 나누기 V잖아. 맞습니까? 나누기 V는 곱하기 V분의 1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V분의 1, V분의 1 하면서 여기서 제곱이 들어가면서 얘가 지워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곱분의 P가 된 거였죠. 지금 여기 송전단, 수전단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 그럼 예전에 뭐라고 했어 선생님? 그치. 무조건 무슨 단 전압이야? 수전단 전압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편의상 그냥 안 쓰는 것 뿐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얘도 퍼센트법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고 단위법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얘를 생략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므로 얘도 결론 하나 내리지. 전압 강하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 요거까지 하나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요게 여러분 그 또 파란색 박스로 돼 있을 거예요. 거기도 여러분 같이 뭐 별표 하나만 체크하시고 공식을 외우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하셔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실수들을 조금 많이 하거든. 시험장 가서 좀 긴장을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보기 가나다라 1, 2, 3, 4에 정답이 없잖아. 그럼 내가 잘못 때렸구나 라고 금방 안단 말이야. 근데 실기 시험장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작은 실수에도 크게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거야. 만약에 전압 강하율을 퍼센트로 물어봤잖아? 그럼 반드시 여기다 뭐 해야 돼? 곱하기 100. 해야지. 자, 그리고 어디서 실수하냐? 보통 R하고 X는 있잖아요. 여기다 단위가 옴으로 온다? 뭐로 온다고? 옴. 옴. 기본 단위로 온다고. 근데 P나 V 같은 경우는 기본 단위로 안 줄 때도 많아. 그럼 다 뭐로 바꿔야 돼? 그치. 다 뭐로 바꾸셔야 돼? 기본 단위로 이 식에다 들 때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지 마셔라라는 거지. 만약에 봐봐. 520kW라고 했어. 520kW. 그럼 여기다 넣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 520에 곱하기 10에 3승 이렇게 넣으셔야지. 응? 그 다음에 6.6kV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6600V로 넣어야지. 이런 것들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공부해드리는 추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산 문제 하나 풀잖아요.
그럼 여러분 풀 때는 되게 잘 풀려. 선생님하고 같이 풀기 때문에. 근데 혼자 가서 막상 딱 풀라고 하면은 이게 버벅거리는 거야. 근데 혼자 가서 풀 때 반드시 이렇게 해보세요. 답을 가리고, 답을 가리시고 진짜 깨끗한 연습장 하나 딱 놓고 직접 한번 풀어봐. 그래서 소수점까지 딱 맞는지, 응? 거기까지 맞아야 여러분께서 푼 거예요.